안녕하세요, 상의모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는요, 두부를 가지고 졸이는 어린이용 두부 조림입니다. 이 두부는 마트에서 파는 300g짜리 두부 한 모입니다. 좀 잘라줄게요. 어린이 거니까 조금 작게 자를게요. 자, 이렇게 잘랐습니다. 자, 먼저 후라이팬에다가요, 기름을 조금 둘러줘요. 이제 이 두부를 구워줄게요. 두부가 다 노릇하게 구워졌거든요. 담아놓겠습니다. 불을 끄고요. 두부는 처음에는 좀 조금 센 불에서 좀 굽다가요, 중불, 약불 이렇게 낮췄거든요. 자, 아직 열기가 조금 남아있거든요. 남았을 때 식용유를 한 스푼 정도 넣어줄게요. 불을 조금 약한 불로 켤게요. 이것도 한 스푼만 넣어주고요. 그리고 마늘도 다진 것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. 살짝 익도록 조금 놔두고요. 파기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은요, 불을 완전히 낮춰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. 여기다가 물엿을요,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한 스푼 반만 넣어줄게요. 한 스푼 하고요. 자, 약간만 더, 반 스푼만 넣겠습니다. 진간장을 넣어주는데요, 진간장은 두 개 넣고요. 이제 양념에서 거품이 일어나죠. 그러면 불을 끕니다. 두부를 넣으시면 됩니다. 그럼 이제 다시 불을 켜서 이걸 졸여줄게요. 된것 같아요. 참기름을 약간만 넣어줄게요. 이렇게 조금 끓여줘야지 윤기가 나거든요. 다 됐습니다. 이제 마지막에 대파 다진 거를 조금 반은 남겨두었거든요. 이렇게 약간 뿌리면 됩니다. 이제 다 됐습니다. 자, 이제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. 자, 어린이용 두부조림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